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부당거래 녹음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하려고 했던 영화인데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정서 공감으로 다뤄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또 고민이 많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편도 제가 이 영화를 제대로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역량이 부족하네요. 총선을 맞이해서 그 전에 더 헌트와 내일을 위한 시간 녹음했었고요. 총선 이후에 부당거래 오늘 방송편 그리고 또 하나의 방송편을 이후에 하면서 뭐 나름의 총선 특집이랄까? 이렇게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부당거래 이 영화를 얼마 전에 녹음하기 위해서 다시 봤는데 지금 봐도 매우 재밌고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2010년에 개봉했었거든요. 2010년 10월 28일 날. 10년 전에 만든 영화인 건데, 그 10년이 지나도록 한국에서 이 영화를 뛰어넘는 사회 비판 영화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에 따르면은, 이 영화가 아직까지는 가장 좋은, 통렬한 사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완성도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화는 윤리적 당위에 잡혀 있지 않는 영화입니다. 2010년 10월 28일 날 청불로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게 왜 청불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적나라한 폭력신? 이게 잠깐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대사 몇 마디가 조금 세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 15세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9분이고요. 2시간인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요. 장면 장면의 밀도가 상당히 높죠. 쓸데없는 장면, 괜히 뭐 심리 묘사한다고 뭐 풍경 잡거나 의미심장한 음악 깔면서 주인공이 고뇌하는 것을 뭐한 30초 정도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뭐 주인공의 고뇌를 보여주더라도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넘어가거든요. 이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담백하다. 그렇게 볼수 있죠. 물론 감정적으로는 영화가 좀 질적질적한 면도 있죠. 스크린은 502개로 최대치를 달성했었고 272만에 들었습니다. 상영 점유율이 23.5%였었네요. 스크린이 502개인데 뭐 지금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래서 제가 2010년에 박스오피스 기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 스크린 숫자 1위가 아이언맨 2편인데 이게 921 스크린을 가져갔었습니다. 이게 최대치였어요. 2010년에 최대치. 그러니까 1000개가 좀안 되는 것이 최대치였다. 스크린 1000개 넘어가는 영화들을 막 비판하면서 저도 스크린 독과점이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뭐 2000개를 육박하는 영화들이 흔하죠. 스크린 독과점을 가장 잘알수 있는 지표가 상영 점유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당거래는 23.5%, 아이언맨2는 38% 이렇게 되었었네요. 네, 부당거래 이 영화는 청룡 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이렇게 탔었습니다. 각본상은 이제 박훈정 감독, 당시에는 박훈정 작가였죠. 제가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청룡상에서는 작품, 각본, 감독 이렇게 상 받았고 부일 영화상이 있죠. 거기서 유승범 씨가 남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영화 새로 보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연기가. 유승범 씨 연기를 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이 유승범이 자신의 스폰서인 그 회장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초반에. 그 스폰서인 그 회장은 골프 스윙을 하고 이승범은 검사인데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너무 미안하니까 잡힌 게 미안하고 또 그것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게 미안하니까 그러면서도 좀 달래고 세금을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 그때 그 표정 연기 그다음에 팔짓 몸짓 이런 연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을 받을 만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CCS 국제 영화상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포커스 아시아 작품상을 또한 받기도 했습니다. 류승환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시네타운 19이라는 영화 팟캐스트가 있죠. 거기서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듣지 못했고 그냥 발췌본만 글로 된거좀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제가 뭐그 당시에는 들었을 겁니다만 기억이 안 납니다. 이수환 감독은 이제 뭐 액션 전문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요새에는 그런 액션 영화의 틀에서 벗어나서 여러 장르의 영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두홍 무술감독과 함께 많이 작품을 했었고 아라한 장풍 대작전 거기서 직접 출연하기도 했죠. 정두홍 무술감독이 이 영화 부당거리를 전후로 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2007년도에 다찌마을이 극장판을 찍었습니다. 완전 B급 영화인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폭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거 아니면 내 끝이다 이런 심정으로 2010년에 부당거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했다고 하죠. 초반에는 이야기가 무겁고 하다 보니까 투자도 잘못 받고 또 영화가 엎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돌아돌아서 자기한테 시나리오 다시 오게 됐고 그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하겠다 내 마음대로 캐스팅하겠다 이런 식의 조건을 달아서 이제 연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당거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아주 작품성 면에서도 크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유상 감독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 이후에 2012년에 베를린, 2014년에 베테랑 1341만을 찍었죠. 2017년도에 군함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거래와 베테랑을 이제 많이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황정민이 다 형사 역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테랑을 감히 부당거리에 비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베테랑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꽁트 느낌이랄까? 이런 표현이 적합하진 않겠지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각본 박훈정 작가가 했습니다. 당시 작가였고 지금은 뭐 신세계, 뭐 마녀, VIP 뭐 이런 영화를 찍으셨죠. 이제 마녀 속편을 이제 뭐 찍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마녀 같은 경우는 정말 액션 영화로서 보아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각색을 유승환, 한재덕, 여민정 이런 분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네타운 19에 나오던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부당거래의 원안을 박훈정 작가가 한 것이고 왜냐면 박훈정 감독이 초기에 썼던 그 초안이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면서 많이 바뀌었고 유수환 감독 손에 그 시나리오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아, 이 시나리오는 내가 쓴 거다 라고 뻥을 쳤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공을 가로채려고 한 거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이 처우가 좋지 못했죠. 그래서 유승환 감독이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일부러 거의 원안이나 초안의 원작자일 뿐인 박훈정 작가를 각본자로 아예 이름을 올린 겁니다. 크레딧이나 어디 가서 인터뷰할 때도 박훈정이라는 사람이 이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각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유수환 감독이 받은 그 시나리오의 대부분을 다 새로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기 설정만 남겨두고 유수환 감독이 새로 썼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유명한 대사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 대사도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고 유수환 감독이 집어넣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구석 1열 그 JTBC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러니까 평소에 유수환 감독 유승범 그 형제가 쓰는 그 말투나 뭐 단어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대사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것을 유수환 감독이 대폭 수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영화 크레딧에는 각본을 박훈정, 각색을 유승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자면 원안을 박훈정, 각색을 유승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훈정 작가가 썼다던 그 초기 시나리오를 아직도 보지 못했다고 당시 시네타운 19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훈정 감독이 의뢰했던 결말은 검찰과 경찰이 손을 잡고 사건을 은폐하는 걸로 돼 있었고 유수환 감독은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세간의 관심에서 도피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그러한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영화가 끝나죠. 각자의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은 황정민과 유승범이고요. 유해진 씨도 나오게 됩니다. 천호진 씨, 마동석 씨, 정만식, 김민재, 이희준, 오정세, 송세벽, 이미도 이런 배우들 나오시는데요. 지금은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알고 얼굴만 봐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배우들이지만 당시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배우들이죠. 마동석, 정만식, 김민재, 이희준, 오정세, 송세벽, 이미도. 그 당시에 그 파릇파릇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동석 씨가 이때는 근육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 속에서 감독들이 뭐 특별 출연, 우정 출연도 했는데 비밀은 없다에 이경미 감독, 특수본이라는 영화에 황병국 감독이 국선 변호사 역으로 나왔죠. 이경미 감독은 국과수 직원으로 나오고 또 이준익 감독도 나오게 되고 그 밖에도 유수환 감독 영화에 그 초기에 자주 출연했었던 배우분이 계세요. 안길강 배우, 김수현 배우 이렇게 계시는데 유수환 감독 영화에서 이 배우들을 찾는 재미가 또 있었죠. 자, 오늘 방송 스포일러 좀 하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스토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털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하죠. 여아, 어린 여성 아이를 강간해서 살해하는 그런 연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계속 검거에 실패하고 여론이 안 좋아지자 대통령이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서 정신 차리게 하죠. 그런데 수사 도중엔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의 권총 발포에 사망하게 되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더안 좋아지게 됩니다. 경찰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듭니다. 이번 사건 담당으로 광역수사대 에이스 황정민을 호출하죠.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줄도 백도 없던 그는 승진을 보장해 주겠다는 계속 그 팀장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미끄러지죠. 그래서 후배가 오히려 팀장 승진이 예정되는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승진을 보장해 주겠다는 상부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사건에 뛰어들게 되고 건달 출신의 사업가 유해진을 이용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부동산 업계의 큰손 태경 김 회장으로부터 스폰을 받는 검사 유승범은 황정민이 입찰 비리권으로 이김 회장을 구속시켰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뒤를 캐기 시작하고 사건을 조사하던 와중에 황정민과 그이 사건의 범인 그 사이에 거래가 있었음을 알아차리고 황정민을 공격하게 됩니다. 줄거리만 들어도 굉장히 좀 무겁게 흘러갈 것 같죠. 하지만 경쾌한 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러면서도 무게를 잃지 않고, 경쾌함과 무게감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검찰과 경찰, 그리고 언론과 경제계 그쪽의 비리와 적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쾌하다는 면이 아주 가벼운 유머식으로 막 화면을 덧칠한다거나 가볍게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경쾌함과 무게감을 동시에 가지고 영화가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현실에 대한 풍자와 해악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냉정한 현실 해부를 하고 있다. 특히 결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 영화를 좀 보다 보면은 그 세세한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캐릭터별로 일관된 정서적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리고 균형 잡힌 리듬감, 후반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와 연출의 완성도, 배우들의 멋진 연기, 그리고 간결하고 압축적인 대사, 아주 뭐 재밌는 대사들이 많이 나오죠. 영화 타짜도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 대사들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질 때그 상황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관객에게 각인이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백한 주제 의식이 아주 뛰어나게 일관되게 펼쳐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로 명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 속에서 황정민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서 승진에서도 자꾸 미끄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수환 감독도 그 나름대로의 실력으로 그 험한 현실을 뚫고 자신만의 이름을 알리고 세계관을 구축한 감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검사님 고생하시는 거 내가 잘 알죠. 이사하신 데는 좀 어때요? 아이고, 뭐, 좋은 데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기가 좋아. 아이고, 동네 아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회장님,
아 이게 서로 번거롭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응? 그 세금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내고 그러세요. 나라에서 다 좋은 일에 씁니다. 아 세금 낼 거 다 내면 고생하시는 우리 검사님 양복 누가 챙기나? 그나저나 최철기 그놈 어떻게 좀 안 됩니까? 그놈한테만 벌써 두 번 털렸어요. 아, 근데 그 광수대 새끼들은 그 워낙에 무식해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안 돼. 좀 계셔봐. 나 들리는 소문이 있으니까. 조만간 좀 좋은 그림 하나 그려질 것 같은데? 자, 두 캐릭터를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사실 영화는 두 캐릭터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좁게 보자면 황정민 캐릭터, 광역수사대 반장이죠. 유승범 검사이고요. 영화 첫 장면은 아니지만 영화를 시작하고 나서 두 캐릭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그 영화에 첫 등장하는 게 아니라 소개하는 그런 화면의 높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황정민 배우를 소개하는 그 장면에서 황정민 배우가 태경 회장을 입건해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보면은 이제 멀리서 보고 있는데 약간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직접적으로 범인을 잡는 사람이고, 하지만 황정민 캐릭터를 소개하고 이 캐릭터를 바라보는 경찰청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황정민 캐릭터를 좀 낮잡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황정민 캐릭터가 유해진과 만나는 장면에서 유해진은 긴 계단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황정민은 그 계단을 내려오죠. 둘이 중간 부분에서 만납니다. 이것에 좀 과잉 의미를 부여하자면, 유해진 캐릭터 같은 경우는 건달 출신인데 사업가로 변신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찍어 누르는 게 황정민이고, 또 황정민 본인은 영화가 진행될수록 자신의 삐뚤어진 욕망 때문에 추락하게 되는, 계단을 내려오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죠. 유승범 캐릭터가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그 장면에서는 검찰청의 높은 그 나선형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카메라가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미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이고, 또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영화 속에서. 그런 것을 단박에 보여주는 카메라 구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과잉 의미 부여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두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 곁에 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성질이. 충직한 부하가 한 명 있고, 또 악의 파트너가 한 명씩 있습니다. 황정민 같은 경우는 충직한 부하가 마동석이죠. 아주 오랜 세월 같이 한 마동석이 황정민을 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입니다. 충직한 부하고,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그나마 황정민의 추락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러나 그 추락을 유발한 네, 그런 사람이죠. 유해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달 출신의 사업가이고, 황정민의 매제, 여동생의 남편,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스폰을 해주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뭐 1억이었던가요? 막 그렇게 돈을 뜯어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또 황정민의 발목을 잡게 되죠. 마동석을 비롯한 그 부하 직원들이 불법 사업장에서 뇌물을 수수한 것, 그리고 유해진이 황정민의 매지에게 돈을 준 것, 이것이 실력 있는 황정민이 삐뚤어진 욕망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추락시키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승범 같은 경우는 충직하다고 해야 될까? 코믹 콤비죠. 공수사관 정만식 씨가 맡은 그 캐릭터가 나오게 되고요. 시키는 일은 다 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유승범의 직접적인 스폰서 태경 회장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태경 회장 조영진 캐릭터는 유승범에게 직접적으로 값비싼 시계도 주면서 아파트 자리도 알아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뒤를 봐주고 있죠. 일개 검사인 유승범한테 왜 이렇게 할까? 유승범의 뒤에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묘사 되는 그 장인이 있습니다. 변호사인 걸로 결말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지를 달고 같이 검찰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아닌가. 그래서 대형 로펌의 대표쯤 검찰 출신의 그런 장인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장하고도 친하고
낙하산으로 이 검찰청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부장이 또 이승범을 굉장히 아끼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이너서클에서는 유망주인 거죠, 이승범이. 그래서 유망주일 때부터 이 태경 회장이 스폰을 대고 있던 겁니다. 악의 파트너, 이 태경 회장 때문에 이승범이 또 궁지에 몰리게 되죠. 유엔지인이 이 둘의 부적절한 만남을 사진으로 찍게 되고 그 사진을 갖다가 유승범을 협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협박이 오히려 유승범과 황정민을 대립시키는 그 직접적인 또 계기가 되죠. 그 사진으로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뭐 유야무야 덮을 수 있었어요. 물론 태경 회장이 황정민을 좀 손봐달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악의 파트너들이 계속해서 황정민이나 유승범을 진흙창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황정민 캐릭터 같은 경우는 비경찰대 출신입니다. 백도 없고 끈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그런 느낌이 들죠. 현장 경험이 꽤 풍부한 것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실력만으로 그 지위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광역수사대에서 에이스라고 칭해지고 있죠. 그러나 경찰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해서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의 느낌이 좀 납니다. 부하 직원들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자신이 승진하지 않으면 이 부하 직원들이 계속해서 연차가 쌓여도 자기가 승진 못하니까 밑에 사람들도 승진 못하잖아요. 실적은 쌓아도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좀 이끌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하들이 불법 사업장에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경찰청 상부가 일을 맡기잖아요. 그걸 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험이 있음에도. 그리고 황정민의 여동생 같은 경우는 이런 대사가 나오죠. 피붙이라고는 우리 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동생은 가난한 상태에서 미용실 하나 운영하고 있고, 그 남편은 유흥을 하면서 돈을 쓰면서 건달 유해진에게 돈을 받아 챙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보듬고 껴안고 가야 하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가장 좀 밀접한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런 설정으로만 본다면 황정민 캐릭터를 연민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영화는 좀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이 황정민 캐릭터와. 이런 거리감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조커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서 영화적 심판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커라는 캐릭터가 나쁜 짓을 막 함에도 그 캐릭터에 연민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죠. 그게 이제 비판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황정민 캐릭터나 조커 캐릭터나 모두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만, 이 두 영화의 차이는 그럼에도 그 캐릭터를 연민하느냐 연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하튼 황정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수염도 덥수룩하고 항상 눈도 피곤한 눈이고 뭔가 좀 무겁고 짓눌린 그런 톤의 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쓸데없는 농담 이런 거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한번 실수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그냥 다 미끄러지게 되고 내 식구들이 다 다치는 것이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죠. 반면에 유승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권력층 장인을 두고 있고 자신의 뒤를 그 검찰청의 부장이나 검사장이 봐주고 있습니다. 낙하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나 자존심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또 보신주의, 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승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머를 좀 담당하고 있죠. 영화 속에서 경쾌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삶의 유형은 천박할지라도 이 캐릭터가 보여주는 어떤 해학, 유머 장면은 그다지 천박한 코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 전체적인 균형이 맞춰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경찰에 대한 것들은 신문에 많이 나와서 익히 알고 있지만 2010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검찰의 그 적폐,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알고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그런 검찰을 이제 희화화하는 그런 선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얘네들 뭐 엘리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놈들이에요. 이렇게 형편없는 놈들이에요.
여하튼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승범 캐릭터는 좀 자유분방하고 거칠 게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또한 유승범 그 연기 스타일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천연 색깔의 연기를 보여주죠. 만약에 황정민 캐릭터도 그러한 연기 색깔로 캐릭터를 맡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배타령 꼴이 나는 거죠.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제가 신세계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민식 배우가 약간 좀 힘을 뺀 이제 그러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황정민이나 이정재 연기가 빛을 발했고, 신세계라는 영화가 좋았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게를 잡는 캐릭터, 그런 배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황정민이 유승범의 그 연기에 가려지는 게 아니라 이 영화 속에서 그 설정에 맞는 연기를 했고, 또 영화 전체적인 무게를 잡아주는 연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야 이거? 나 이거 저? 참나 이거 야 이거 깝깝하네 이거 어? 이거 뭐 골프도 불편해서 못 치러 다니겠네 이거 어? 당구나 치러 다녀야지. 배자는 거 당구는 좀 치세요? 아예 한 500치입니다. 야이 개새끼야! 어이구 참. 아이 사람아! 거기 태가리 깨주고 싶어? 다리 안 비켜! 아이 어린애 반찬 투정도 아니고 길티 오지는 사람 있을 때 시원시원하게 날리시면 되지. 아니 근데 오늘은 최철기 그 양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시네? 우리 검사님 공무로 바쁘신데 계속 폐를 끼칠 수야 있나? 그냥 하는 대로 해요, 그냥. 그 캐릭터를 한 번에 바꾸면 그게 더 적응이 안 돼. 야, 이거 당장 꺼! 아주 이봐 아주 골프장 스페셜하구만 이거. 꺼 임마 이 새끼야!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영화 속에 나오는 적폐와 부패, 비리의 모습들 한번 짧게 언급해 보죠. 뭐 이미 앞서서 조금씩 언급했습니다만, 뭐랄까, 이 영화는 이런 적폐와 부패와 비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과잉된 화면으로 보여주지 않고, 뭔가 이것이 진짜 이 세계의 모든 악의 근원, 뭐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부패한 이 집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인 거죠. 이것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일상인 거죠. 이런 부패, 적폐, 비리가. 또한 이것들을 윤리적 당위로 몰아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와 가장 근접하다고 할수 있는 황정민 캐릭터조차 나쁜 놈이다.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도덕책을 읽는 그런 캐릭터가 없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 마동석 캐릭터가 약간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조차도 뇌물을 받은 사람이고, 또 이러한 적폐, 부패, 비리의 것들을 대사로 설명하지 않고 직접 화면으로 혹은 에피소드를 구성해서 보여준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경찰의 그런 모습을 좀 볼까요? 제가 요새 그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저는 경찰이 멋있게 나오는 걸 사실 좋아합니다. 이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에서도 이제 그런 경찰이 나오는데, 하지만 이 영화 속의 경찰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죠? 정말 부패와 비리로 똘똘 뭉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영화 초반에 무리하게 총을 쏴가지고 머리를 맞춰버리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팔, 다리도 아니고 머리를 맞춰버려요. 그거는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인 사람이 사실은 피해자와 연관된, 피해자의 뭐 삼촌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총을 쏴 죽였다는 거죠. 뇌물수수의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황정민 같은 경우도 자신이 직접 받은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그 매제가 유해진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황정민의 부하 직원들이 불법 사업장에 가서 봐주는 조건일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돈을 받은 것도 언급되죠. 그리고 경찰 내에서 경찰대 학벌주의, 학연주의, 경찰대 출신이 아니면 승진을 못하거나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리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을 위한 그런 경찰이 아니라
경찰대 선배, 뒤를 봐주는 고위직을 위한 경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예요. 나를 끌어주지 않는데. 나를 끌어주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이 범인을 몰아가는 것, 범인을 만들어서 조작하는 것이 보이게 되죠. 이것은 얼마 전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 DNA 검사로 실제 범인, 진범이 밝혀졌는데 그 진범을 잡지 못하고 경찰이 엄한 사람을 징역살인까지 하게 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진범을 찾지 못하니까 엄한 사람 붙잡아서 너 범인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 속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건달 세력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부실한 교도관리라고 해야 될까. 그 유치장에서 용의자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검찰의 모습,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검찰의 적폐, 부패, 비리의 모습들 한번 살펴보자 하면요. 뭐 비슷합니다. 검찰도 직접적으로 스폰을 받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회장한테 뭐 고급 시계도 받고 음식 접대도 받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뇌물 수수를 받는 게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죠. 황정민이 잡은 그 범인이 뭔가 좀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부장검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부장검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자 평소에 친분이 있던 기자를 불러서 또 술 접대, 또 성 접대를 하면서 자신의 의중이 담긴 기사를 써달라고 합니다.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닌 정보를 흘려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뭐 작태이죠. 요즘에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화두화되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피의사실보다는 상황 자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황정민을 좀 음해하려는 이제 그러한 의도로 쓰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먼지털이식 수사가 영화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오게 됩니다. 유승범이가 열을 받아가지고 황정민의 부하, 가족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끌고 오게 됩니다. 황정민만 건들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털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당하면 되는데 나 때문에 내 가족들 또는 나를 믿고 있는 부하, 직원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다치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프고 또 조바심이 나게 되는 거죠. 부하등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사업장에서 뇌물 받은 것이 있었고 가족 같은 경우는 매제가 여동생의 남편이 유해진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영화 초반에 나오게 되죠. 그런 것을 또 경찰이 내사를 했었고 또 유승범이 그러한 혐의로 경찰이 내사했다는 것을 또 알고 있었죠. 그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이들을 잡아온 겁니다. 황정민 하나 잡으려고 그 주변 사람들 다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검찰 조직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보신을 위해서 이런 식의 일들을 벌인다는 거. 이게 실제 생활, 우리 실제 현실에서도 뭐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언론 플레이, 또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었죠.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사건 이름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의 모습들이 뭐랄까요? 그냥 전시하는 수준,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건의 흐름에 맞게 기승전결의 흐름에 맞게 펼쳐지는 거죠. 참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실력이 아닌 백에 의해서 실적을 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실적을 바탕으로 또 승진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부장검사가 사건을 배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 그리고 이미 다 만들어진 기소만 하고 재판만 받으면 정말 간단한 그런 사건일수록 실적을 쌓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밀고 있는 유승범에게 이 황정민이 만든 사건을 주게 됩니다. 사건 배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놈만 밀어주는 겁니다. 이건 뭐 경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대 학벌주의 이런 거나 또 비슷한 모습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경찰과 검찰의 적폐, 부패, 비리의 모습들이 인위적으로 윤리적 당위에 의해서 혹은 대사로 설명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전반에 걸쳐서 고루 배분되어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영화적 재미의 흐름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상업 영화인데 사회 비판 요소가 있는 영화들 보시면은 너무 하나의 사건 혹은 하나의 비리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이 너무 자기적이고 너무 자기적이다 보니까 좀 환타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는 좀 내부자들이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내부자들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접대 사건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성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더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당거래에서는 그 흐름도 자연스럽고 이 악의 세계에서는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어서 저는 참 좋다고 느끼고요. 그것이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뭐 날카롭게 묘사되거나 그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악의 세계에서는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관객들이 영화 볼 때는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권력기관의 부패, 비리의 모습들, 영화를 보면서도 또 우리가 이 현실을 살면서도 항상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셔가지고 최철기 아는 사람, 최철기 아세요? 물어본다면 최철기 알면 그냥 다 모이시고 와. 사돈의 팔천이다 다 메시고 와. 에? 최철기 그 새끼만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새끼 관련된 연놈들 그냥 싹 다 잡아! 그게... 임의동행을 하든 구속영장을 받든 오늘 저녁 먹기 전까지는 다 내 방에 있는 걸로. 자, 결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결말에서 황정민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소시민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뒤틀려진 욕망을 갖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추락하게 되고 결국 영화적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좀 애잔한 마음도 들고요. 정말 악한 사람, 유승범 같은 사람이 죽었다면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만 들었겠습니다만 황정민은 거의 우리와 비슷한 위치였거든요. 그리고 어떤 가장의 모습이었고 모든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잖아요. 영화적 심판이 나온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서적인 흐름, 정서적인 임팩트를 준 것이 참 좋았습니다. 또한 후반에 가면은 그 부하 직원들이 황정민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극상이죠. 거기서 오는 어떤 느와르 분위기도 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유승범은 살아남죠. 그는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나선형 계단이 이렇게 나오죠. 저 높은 탑 안에서 그는 아마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는 점도 전 좋았습니다. 권선징악이 있으면서도 쉽게 바꿀 수 없는 환타주로 빠져서 이 세상 모든 악과 부조리를 단숨 해치우는 그런 정말 히어로 영화 같은 그렇게 환타지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황정민 캐릭터를 통해서 영화적 심판을 하면서도 또 유승범 캐릭터를 통해서는 이런 것은 이런 악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다. 정말로 끈덕진 싸움과 투쟁과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다.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 공고한 권력 그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유승범이 살아남은 것이 더 좋았어요. 네, 살아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황정민이 처음에 가짜 범인, 가짜 진범을 만들 때 사진을 아래에다가 깔아놓고 유력한 용의자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 한 명 골랐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범인으로 꾸며서 진범으로 꾸며서 이제 일을 진행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결말에 보면은 DNA 검사에서 황정민이 골랐던 그 용의자가 진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밝혀지죠? 그러니까 황정민이 그렇게 무리해서 악의 파트너인 유해진의 손을 잡아서 뭐 일을 꾸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실력이 있었고 그 직감 혹은 그 촉에 따라서 수사를 했으면은 충분히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실력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다급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유승범이 거기서 자꾸 딴지를 거니까 눈이 흐려졌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죠. 자신의 실력을 믿어라. 악한 일을 꾸미지 말아라.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황정민이 자신의 실력대로 했으면 그냥 사건 해결되고 자기 승진하고 부하들도 승진하고 이런 거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뭔가 잔머리 썼을 때 그게 더 나빠지는 거. 이 영화는 이렇게 결말부에 가서 정서적인 흐름, 약간 애잔함도 있고 허탈함도 있고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 좋았고요. 대부분의 사회 비판 영화들에서는 제가 앞서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속 시원함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당거래는 반전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어떤 현실의 냉험함을 보여주면서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지 않았을 때 맞게 되는 그런 쓸쓸한 애잔한 상황도 감정도 주고 있는 것이죠. 연락이나 좀 하고 오겠죠. 애는? 풀은 줄 알았더만 감기래. 머리 깎을래? 장가 안 갈 거야? 결혼 안 하냐고. 아, 우리 교회 가서 만나갈 때 만나보라고. 아,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궁상스러워. 얼마나 궁상스러운데 그거. 너나 좀 잘해 좀. 밥 먹는데 좀. 청지간에 오빠랑 나랑 둘 뿐인데 오빠 그러고 애새 떨리는 호랍이처럼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보고 여기 나보고. 어? 시다를 좀 쓰던가. 시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다 쓰면 뭐 월급은 오빠가 챙겨줄 거야? 하긴 뭐 안 해줄 것도 아니면서 떵떵거리기는. 오빠란 사람이나 서방 같은 사람이나. 씨. 야, 근데 김서방 얘는 지금 몇인데 여태껏 안 들어와. 어? 그리고 집에 돈 좀 가져온 거 없었어? 무슨 돈? 아니, 무슨 말을 하더라고 가. 무슨 돈인데. 오빠들도 돈 빌렸어? 어? 야, 들어가, 들어가. 자, 부가 설명을 제가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쉽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것들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써놨는데 뭐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그냥 블로그에 써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황정민의 총 부분에 대해서 황정민이 후반에 가서 이제 마동석과 유해진 측의 부하를 권총으로 죽입니다. 그 총이 어디서 나왔을까? 네, 그건 영화 초반에 사건을 쫓다가 어떤 경찰이 무단 발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력 용의자가 머리에 총 맞고 죽는데 그때 그 시체를 처리하면서 그 총도 뒤로 챙기죠. 그래서 이 총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총,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총이기 때문에 황정민이 그렇게 쉽게 총을 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유해진이 짓고 있는 그 빌딩이었잖아요. 근데 그 빌딩이 뭐 서울시 한복판? 거기서 짓고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총소리가 그렇게 났는데 사람들도 안 오고 경찰도 안 오고 그랬다는 게 좀 예. 그리고 나머지 뭐 마동석이 해동 빌딩이 어떻게 그렇게 알고 찾아왔을까? 혹은 왜 황정민의 부하 직원들은 운짱에게 살인 청부를 했을까? 그리고 이 진범의 의붓 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뭐 너무 말씀드리면 자질구리하니까 블로그에 제가 짧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감독의 영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영화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요 부당거래하고 주먹이 온다 그리고 아라한 장풍 대작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뭐 제가 인생 영화로 한번 꼽기도 했던 것 같은데 주먹이 온다. 네, 그 영화를 전 좋아합니다. 아주 뭐 감정이 진하게 농축되어 있는 그런 영화이죠. 감독이 그것도 이제 각본을 썼는데 유승환, 유승범 그 형제의 자전적인 요소도 좀 포함시켜서 각본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만든 영화라고 꼽는 작품은 바로 이 부당거래이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영화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영화가 좀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아라한 장풍 대작전 같은 경우는 그 초반에 갈비집? 아, 중반이군요. 갈비집에서 유승범이 액션씬을 벌이는 게 나옵니다. 아, 그 액션씬이 너무 좋습니다. 성룡식 액션인데 거기서 유머를 좀 뺀
그런 성룡식 액션. 그 합이 너무 잘 맞고요. 카메라 움직임이나 타격감, 리듬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영화 결말에 가면 다 깨지고 정말 이상한 뭐 무협이라 나올 법한 그런 고함이나 치는 그런 액션을 바뀌거든요. 네, 그건 좀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류의 액션이 나와서 하여튼 요 중반에 나왔던 그 갈비집 액션 씬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작품을 꼽습니다. 저희가 군함도도 한번 녹음을 했었고 뭐 베트랑도 녹음을 했었고 군함도 같은 경우는 너무 아깝죠. 정말 그 역사적으로 정말 좋은 소재인데 함부로 좀 소비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탈출극을 만들었잖아요. 역사극이 아니라 많이 아쉽습니다. 이승환 감독이 이 영화 때부터였네요. 이제 황정민 씨하고 많이 작품을 하고 있죠. 군함도에서도 황정민 씨가 나오니까 이승환 감독이 앞으로 어떤 작품을 보여줄지 어떻게 보면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근데 군함도나 베테랑 같은 경우는 너무 상업적인 그런 쪽으로 좀 나간 감이 크고요. 하지만 이 부당거래 같은 경우는 작품성과 대중성, 상업성 이런 것도 다 균형을 잡고 있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폐, 부패, 비리의 모습들이 아주 골고루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포진해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영화를 잘 만든 영화다 이렇게 꼽고 있고요.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풍자와 냉정한 해부,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요. 경쾌하지만 무게를 잃지 않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균형감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비판 영화가 10년 동안에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 영화가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서 넘버원 사회 비판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는. 이 영화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영화를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영화는 그냥 캐릭터 구도로 봐도 좋습니다. 황정민과 유승범의 대결로 봐도 좋고 끝에 가서는 좀 그 대결이 좀 허무하게 끝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이 영화는 분명히 영화적 심판을 하죠. 영화 속에서 악한 자를 심판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냉정한 현실 분석, 현실 해석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황정민은 죽고 유승범은 살아남습니다. 자기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당위에 빠지지도 않고 대사로 지리하게 사회 비판을 풀어놓고 있지도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영상이 있는 종합예술이잖아요. 종합예술 매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화면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총선 맞이해서 또 총선 이후에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제 총선이 끝났고요. 이런 우리 사회의 적폐와 부패와 비리의 모습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반민주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미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시적인 구조적인 문제, 권력기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정치권이 이러한 모습,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이 적폐와 부패와 비리의 집단들이 어떤 모습으로 저항을 할 것인가, 분명히 또 언론 플레이 할 것이고요. 또 분명히 먼지털에 식수사할 것입니다. 뭐 쓸데없이 오버해가지고 압수수색 때리고 뭐 그럴 거거든요. 뭐 눈에 훤히 보이죠. 이런 것들 언론과 검찰이 지금 손을 잡아서 뭐 얼마 전에도 뭐 유시민 작가 관련해서 사건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에 또 휩쓸리지 않고 우리 민주 시민들이 딱 균형을 잡고 심판자로서 감시자로서 정치권과 권력기관을 모두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민주사회에서는 이 시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직접 참여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돈벌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접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위임해 준 건데 그런 일들을 잘 하는지 항상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총선 후에도 우리의 할 일은 끝나지 않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영화는 이제 미국 영화를 좀 다루고 싶은데 제가 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옛날 영화인데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영화로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뭐 미국의 민주주의가 항상 옳으냐?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모습은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영화를 끝으로 아마 이런 총선 특집, 총선 시리즈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진정 추세에 있습니다만 이제 휴일들 뭐 있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도 오고 합니다. 날씨도 더워져서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좀 힘들기도 하고 네,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파티, 쥐약, 아이튠즈, 그리고 구글의 팟캐스트 등에 업로드 되고 있고요. 팟빵에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 조금 늦게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습니다.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찾아와 주시면 되고요. 아, 이 방송 들으시고 뭐 좋아요 버튼, 마음 버튼 이런 것들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블로그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리뷰를 댓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 글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글도 다른 분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동안 텅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요즘에 영화를 잘 안 봐서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여러분 일교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당거래 제가 정말 추천하는 영화인데 녹음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네요. 한 가지 참 제가 빼뜨린 게 있네요. 유승범 씨 캐릭터가 낙하산이고 백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존댓말을 좀 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존중을 하진 않죠. 존댓말은 쓰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더 기분 나쁘죠. 네, 이거를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빠뜨렸네요. 그런 것들도 좀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방송 마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